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영화 설국열차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송강호, 고아성, 크리스 에반스, 틸다 스위튼 등이 참석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을 보였습니다. To me, a script is just words on a page. A director is the person that brings that character and that story to life. So for me, I go where the good directors are, and in my opinion, Bong is one of the top in the world. So it was pretty simple to decide to jump on board. Made me decide to be in a Bong Joon-ho film. Bong Joon-ho. Not only his work, but really the person. 특히 다국적 배우와 스태프들이 의기투합한 영화인 만큼 쏟아지는 국적 관련 질문에 대해 틸다 스위트는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배우로서의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고아성은 할리우드 스타 크리스 에반스와 작업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크리스 눈을 이제 연기하면서 마주쳤을 때 내가 정말 괜한 걱정을 했었구나. 크리스가 눈이 너무 깊어서 거기에 한껏 빠져들어서 연기에 몰입했었습니다. 한편 살인의 추억과 괴물 등 이미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과의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뇌가 뇌 활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 심해 나 안 올 것 같아요. 봉준호 뇌를 끊임없이 이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좀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사실. 8년 전 자주 가던 만화 가게에서 설국열차의 원작을 선체로 다 읽어버렸다는 봉준호 감독. 봉 감독은 기차의 칸별로 계급 내지 계층이 존재한다. 이는 원작의 위대한 발상이고 내가 그 원작에 빠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되게 더 단순화하고 극단화시켜서 SF라는 틀 안에서 보여주게 되고 그것이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단순화된 그 틀이라든가 구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죠. 봉준호가 메가폰을 잡은 설국열차는 빙하기를 배경으로 인류 마지막 생존 지역인 열차 안에서 억압에 시달리던 꼬릿한 사람들의 반란을 담은 작품으로 7월 31일 전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